안에 신림동에 백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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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술 안 먹어. 그리고 이거는 나시고랭. 나시고랭이 뭐지? 나시고랭이라고 그 뭐지 태국 음식점 거기에 있다고 거기에 가니까 팔더라고요. 이게 약간 태국 음식인데 쌀이 되게 특이해요. 쌀이 요렇게 쌀이 되게 특이하고 그리고 요거는 유명한 짜조 짜조 힘들어 짜조 그리고 이거는 뭐 오늘 국물이 없으니까 컵라면이랑 짜조 맛있겠죠. 짜조가 뭐냐면은 그 베트남 음식인가 태국 음식에 약간 무슨 만두 같은 겉에를 이렇게 바삭바삭하게 굽고 안에는 약간 만두 같은 거예요. 나도 잘은 모르지만 그런 겁니다. 힘들다. 만두 같은 거. 마 만주지 마라님 1 더하기 1은 잉여미. 감사합니다. 그리고 요거는 홍시. 홍시입니다. 참외 맛있어님 팬클럽까지 감사합니다. 베트남. 베트남입니다. 이나 국민 1호님 안녕하세요. 자. 님들 저 여기 오늘 다 핥혔어요. 애들이 호두가 발톱을 안 깎았더니 오늘 어두워요? 만주지라 마라님도 1 더하기 1은 잉여미. 감사합니다. 어둡다고? 음식이 잘 안 보일까봐. 라면을 지금 먹을까? 아니면 좀 이따 먹을까?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자, 그리고, 자, 맛있겠다. 자, 여러분들 비주얼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이따가 먹으라고요? 라면 부르니까, 오케이. 자, 요거 봐. 요렇게 백순대인데, 곱창 순대 볶음. 곱창 순대 볶음인데 하얀 거야. 하얀 거. 곱창 순대 볶음인데 하얀 거예요. 요게 소스인데 소스 그냥 먹어도 간이 맞을 것 같아서 맛있게 먹도록 하겠습니다. 백순대는 깻잎에 싸서 장에 찍어 먹어요, 제맛. 근데 내가 이 집에 원래 신림동인가? 거기 순대타운 있잖아요. 거기는 이제 깻잎이랑 그 뭐지? 소스랑 다 있는데 송도에는 없더라고요. 깻잎도 따로 안 주고. 내가 아까 조금 급하게 사오느라고 그냥 이 소스 그냥 여기에다가 살 쪘다고 살 많이 쪘어요. 살이 여기다 덜어 먹어야겠다. 아파 죽겠네. 호두가 따가워 죽겠네. 자, 맛있다. 백종원 순대라고? 백순대가 백종원 순대라고요? 나 이거 나시고랭은 처음 먹어보는데 맛있으려나? 혹시 님들 나시고랭 알아요? 나시고랭? 이게 무슨 맛이지? 맛있겠다. 볶음밥 같은가? 이거 약간 인도식 카레? 카레 향이 나는데? 짭조름한데, 뭐지? 약간 카레 향이? 카레 향이 납니다.
나비비 상인 두개 감사합니다. 완전 그거 같죠? 특이한 향신료 맛이 나요. 뒤에 완전 매점 같지? 아니, 맛있어요. 근데 나는 솔직히 내 취향에는 약간 그냥 계란볶음밥 있잖아요. 베트남의 그 파인애플 볶음밥이 더내 취향이긴 한데 이것도 맛있어요. 왜냐하면은 백순대가 그 순한 맛이라서. 장사하냐고? 나 진짜. 맛있다. 초코파이도 있어? 난 몰랐네. 짜조, 짜조. 감정동 콩벌레님, 안녕하세요. 자, 이거는 스위티 칠리 소스에. 내가 지금 눈이 많이 부어가지고 여기 선까지 생겼어. 여기 스위트 칠리 소스에 찍어 먹어야 맛있습니다. 자, 이거를 짜고 라면. 오픈. 원래 이 색깔이 아닌데 짜죠? 인 회장님 337 감사합니다. 힘내라 힘 힘내라 힘. 호이 감사합니다. 근데 나는 저거 뒤에 있잖아요. 선물 받은 거 금방 다 먹어버릴까봐 조금 불안하긴 한데. 오늘 너무 빨리 먹? 너무 급하게 먹나? 먹방 방송하면 좋은 점이 내가 평소에 잘안 먹는 음식을 다양하게 먹을 수 있어서 좋다. 매점 누나 같아요? 매점 누나 같아요? 뭐 드실래요? 외상 안 돼. 아, 식폭행 하려고. 이사가 아니고 집 위치 바꾼 거야. 이거 판매하는 거냐고요? 판매도 하겠습니다. 판매도 하겠습니다. 원액수 달라고? 안 돼. 외상 안 돼. 맛있구만. 맛있구만. 아, 지금 마트에서 먹는 중이냐고요? 이건 뭐야? 이건 색깔이 왜 이러지? 약간 머스타드 그건가? 근데 문제는 이거 티셔츠요? 이게 이거 몰라. 이거 그냥 집 앞에서 산 건데요? 수제 피클 같다. 약간 그 태국 음식이나 이런 거는 향신료, 인도 음식이나 약간 향신료 맛이 강한 것 같아. 반모니님 안녕하세요. 우리 집 살면 배안 고프겠다. 님들 그거 알아요? 저 우리 집, 의외로 우리 집에 오면은 먹을 거 없다? 우리 집에 오면은 의외로 먹을 게 없어요. 왜냐하면은 내가 다 먹으니까.
이거 빈박스? 모르겠어요. 아, 백순대 너무 맛있다. 백순대 여러분 혹시 신림동 가보신 분 있나요? 근데 여기 안 좋은 점이 음료수가 콜라밖에 없어. 내가 이거를 사려고 택시 타고 갔다 왔는데 택시가 없어서 아까 전에 좀 지각을 했네요. 내가 캡틴 색깔 바꿨어요. 아, 신림동 사는데 순대가 유명한 거 처음 알았어요? 아, 서울에 살 때 맛있었는데. 신림동 백순대. 신림동이 맛있는 거 엄청 많던데. 오, 여러분들 추천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이게 짜도. 이게 짜도. 울랄라님, 100점으로 통 큰 팬과 입. 100점, 만점, 100점. 따봉. 동큰 뱅가입 감사드립니다. 별풍선으로 매점을 구입할 수 있냐고? 그대로 옮겨드립니다. 님 집으로 그대로 옮겨드립니다. 택시비 3,200원. 티셔츠 자세히 보여달라고요? 확일 좋아졌죠? 내가 컴퓨터를 업그레이드 시켰기 때문입니다. 아프리카 티셔츠냐고? 어? 그러고 보니 약간 비싼데? 아침에 라면 먹고 싶어요. 무슨 라면? 무슨 라면 먹고 싶냐? 이거 티? 얼마였지? 까먹었어요. 아, 화질이 좋아졌다니 참 기분이 좋네요. 앞접시 좀 써. 알겠어. 맛있구만. 아, 내가 호갱이라고? 맞아요. 내가 처음부터 내가 이 중고 컴퓨터를 사는 게 아니었어. 내가 처음부터 중고 컴퓨터를 사는 게 아니었어. 근데 우리 집 앞에 컴퓨터 집에서 고쳤는데 거기에 스마트컴 그 박스가 있었어. 이거 새우탕 하나에 900원. 맛있구만. 뭐 드시고 싶어요? 뒤에 있는 것 중에 뭐 드시고 싶어요? 이나 슈퍼다. 이나 매점. 코가 완전. 이거 왜 이렇게 후추를 많이 넣은 거야? 코로 나오진 않았어.
아, 순대 이거 초장이지. 맞아, 맞아. 이거 초장에 먹어도 맛있다. 큰일 날 뻔. 큰일 날 뻔. 61kg님, 안녕하세요. 머리요? 머리 붙인 거예요. 과자 선물 받았어요. 컵라면 언제 먹지? 이제 됐다. 됐다. 눈 쌍꺼풀 수술 했어요. 과자 디저트 먹방. 요게 나시 고랭. 화질 좋지? 아몽냥님 팬클럽까지 감사합니다. 아, 입에 걸렸어. 솔직히 오늘은 솔직히 오늘 먹은 짜조는 솔직히 조금 아쉽고요. 왜냐면 베트남 쌀국수 집게 맛있는데. 아몰랑이 고마워요. 엄마, 아, 사탕이야? 깜빡했구만. 깜빡했구만. 이거 식용, 이거. 아, 이게 전쟁 대비라냐. 저렇게 가지런히 예쁘게 내가, 정리를 해놨는데. 전쟁이라니. 맛있다. 어? 어우, 맛있구만. 님들 컵라면 언제 먹을까요? 콜라가 너무 많아? 콜라 하나만 더 가지고 올게요. 콜라 하나만. 빈님 팬클럽 가입 감사합니다. 쌍수한 게 거짓말이라고? 응? 아닌데? 트름을 왜 합니까? 트름을 왜 합니까? 밥풀. 방이 많이 어두워요, 여러분들? 얼굴이 부은 느낌이 아니고, 진짜로 부었어요. 혹시나, 그 음식이 안 보일까봐. 컵라면 지금 먹을까요, 여러분들? 컵라면 지금 먹을까요?
이거 먹을 게 제일 부럽다고? 응? 내가 이게 깨작깨작 먹는 거야? 내가 여자치고도 엄청 팍팍 먹지 않나요? 컨디션 이렇게 바꿨어. 내가 술병이 났나봐요. 인천 송도 중 어디 추천해요? 거기 뭐지? 센트럴파크 그쪽에 보면은 무슨 배 타고 이런 데 있어. 무슨 배 타고 보트 타고 이런 데가 있는데 무슨 유럽 같아. 영종도, 카누. 카누도 있고. 25회 감사합니다. 영종도 좋아요? 영종도가 많이 들어봤는데 어디지? 거기에는 뭐가 좋아요? 영종도 왠지 섬 같다. 내 슈퍼 개업했어요. 어쩔 수 안녕하세요. 아, 유럽 안 가봤는데요? 아, 따가워. 호두새끼 너무 날 핥혔어. 근데 이거 내가 얼마 만에 먹을 것 같아요? 뒤에 있는 거? 내가 이거 뒤에 있는 거 얼마 만에 먹을 것 같아? 아, 3일. 3일? 이 사람들이. 와, 근데 이거 진짜 백순대 3인분. 3인분 적어놔야지. 근데 3인분인데 양이 작지 않아요? 이거 나 아까 전에 팩에 딱 갖고 왔는데 이게 3인분이라고 해서 필라우님 안녕하세요. 요게 나시고랭. 아까 먹은 게 짜조라는 건데 태국식 그 만두 같은 거. 배고프죠? 배고프면 뒤에 컵라면이라도 하나 드실라우? 아, 짜고. 아, 여러분들, 저 이거 컵라면 여러분들, 혹시 그 홍시 있잖아요. 요즘에 홍시가 나오는 것 같은데, 홍시를 얼려 먹는 걸 좋아하시는 분. 응? 이거 과자랑 이거는 얼만지 모르겠는데. 이거는 백순대라고, 하얀 순대 곱창 볶음. 얼려 먹어야 돼? 나는 얼려 먹는 거를 아무 맛 안 나는데 얼려 먹으면 그냥 얼음만 나지 않아요? 홍시?
얼어져 있는 거, 이거는 그냥 내가 자연, 그냥 홍시를 산 겁니다. 혼틈 사랑해가 뭐야? 혼틈 사랑해가 뭡니까? 내가 뭐지? 화질이 좋아지니까 갑자기 사람들이 나를 못 알아보나 봐. 저 콜라 엄청 많아요. 엄청 많이 먹어요. 콜라 끊어야 되는데. 아, 혼란의 틈타 사랑. 나도 사랑해. 콜라는 진짜 금방 먹을 거야. 콜라가 작은 거라서. PX? 느낌나? 어디, 이거 어디 거지? 플러스 이렇게 돼 있는데? 뒤에 과자 중에서 뭘 제일 좋아하냐면 화이트 하임. 이거 꼰대 가루송 아닐걸요. 반쪽. 이거 무슨 1년치야? 한 달치. 아, 이거 책인 줄 알았어요? 언니들 약간 화이트 하임, 초코 하임이랑 화이트 하임 얼려 먹으면 맛있잖아요? 차갑게 먹으면. 마음의 양식? 나시고랭, 미고랭, 암고랭, 그게 뭐야? 이거 슈퍼야, 슈퍼. 이나 슈퍼. 집 구조 바꾼 거죠. 제가 이사를 어떻게 갑니까? 뭐? 뭐? 나시고랭? 마시고랭? 뭐 할, 아, 아니야. 마가렛 맛있어요. 마가렛도. 마가렛트. 고양이 지금 놀고 있어요. 아까 전에 내 팔을 다 핥혀놓고 내가 손톱을 깎이니까 삐져가지고 나 메이크업 진짜 못해요. 누가 나 좀 메이크업 해주는 방송 하고 싶다. 왜 남자친구 안 만드냐고요? 남자친구를 만드는 거예요? 아니, 애인을 만들자 하면 만들어지나? 능력자시네요? 일단, 감사합니다. 일단, 우리 국무총리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뭐 왔다는 안 만드는 거라고? 그래 그렇다고 해줄게. 저는 남자친구가 왜 저는
밖에서 데이트하는 거를 별로 안 좋아해서 그런가? 아직 덜 익었다. 아직 덜 익었다. 더 익어도 맛있어. 사실 국물이 먹고 싶어서. 황돈님? 아, 그 황금 돋보기님? 집에서 데이트하는데 왜 돈이 더 많이 들어요? 컵라면을 냄비에 끓여 먹으면? 오, 그러면은 봉지라면을 먹지. 집에서 데이트하는데 왜 돈이 더 들어요? 참 뒤에 매점 같죠? 아, 식비? 왼쪽에 보이는 풀은 왼쪽에 보이는 풀?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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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말하는 거야? 짜조를 보여드리고 싶은데 이미 다 먹었어요. 죄송합니다. 이나님, 많이 먹으면 소화가 다 되시나요? 당연히 다 되죠. 이거 뒤에 이거 사온 거 얼마 들었냐고요? 얼마쯤 하지? 요즘에 이거 인터넷으로 살수 있잖아요. 아, 짜조는 그 태국식 만두 같은 건데. 죄송합니다, 잡바라바라님. 이미 다 먹어갖고. 12만 원? 아니, 님들, 방송하는데 어떻게 화장을 안 해? 태양아 초코님, 어서오세요. 이거? 아, 소화기 내과 소화기 내과 김전문의입니다. 그렇게 드시면 안 됩니다. 혈당이 쌓여서 뇌로 가는 피가 줄어들어서 머리가 나빠집니다. 아, 그래서 내가 태양아 초코님 1 더하기 1은 잉여미. 고맙습니다. 몽규사라님, 안녕하세요. 저는 엄청나게 저혈압이에요. 오늘도 여기에 링겔 맞고 왔어. 안 보이네. 방울소리 지금 고양이들 노는 거예요. 대양맛 초코님. 나 벌써 콜라 다 먹었다. 아, 정말 콜라 줄여야 하는데.
아, 저희 어머니도 저혈압이고, 몰라요. 저도 약간 저혈압이라 그러고. 근데 저혈압은 이렇게 딱 앉아 있다가 갑자기 일어나면은 머리가 띵한 거. 뒤에 편의점 다닌 거 보소. 어, 욕심나죠, 이나마트. 아. 아, 그게 기립성 저혈압이에요? 왜 이렇게 흘리니? 응? 아, 전쟁 났냐고요? 아니요. 그냥 편의점 차려놨어요. 아, 사재기라고? 나는 전쟁 나도 내 집에만 있을 거야. 화질 올렸어요. 아, 태양아 초코님, 1 더하기 1은 잉여미. 감사합니다. 어? 나 탈모 아닙니다. 어? 1 더하기 1은 잉여미. 감사합니다. 이나 뱃살 통통. 아. 와. 아, 이 태양맛 초코님 100점. 100점 만점 100점. 나봉.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이나 뱃살 통통. 아, 태양맛 초코님이 컵라면 열지하셨다고요? 컵라면 어떤 거 드시고 싶으세요? 예? 스텔라? 안녕하세요. 가게 아냐고요? 네. 아우, 좋다. 병아리님, 어서오세요. 여자들은 진짜 머리 할 스타일이 없는 것 같아요. 머리 스타일이 없는 것 같아요. 나한테 어울리는 스타일이 뭔지 모르겠다. 응? 응? 아, 지금 이 머리 괜찮아요? 단발? 유나이님 뭐라고 하셨어요? 유나이님? 아, 뒤에 슈퍼마켓인 줄? 아, 당면이 너무 많다. 뒷머리가 이쁠 것 같긴 해요. 지금 이게 뒷머리잖아. 이불 속 토시오님, 1 더하기 1은 잉여미. 고맙습니다. 인사랑? 인사랑이 뭐야? 앞머리 숱이 원래 없었냐고요? 아, 이거 그거잖아요. 그거 뭐지? 아, 무슨. 시스루뱅. 시스루뱅이잖아요. 시스루뱅. 아, 인사하고 여러 가지.